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. 2019년 봄, 한국인은 공기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. 이른바 미세먼지 공격입니다. 혹자는 이를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합니다. 공기의 오염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. 동북아 호흡 공동체의 건강과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시민협회 한반도 평화 에너지가 마련한 광화문 레스토랑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것입니다. 이 자리에는 미세먼지 환자분들을 포함해서 각계 인사들이 두루 참석하셨습니다. 오늘 결성된 사랑의 호흡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공기 오염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. 여러분, 오늘 광화문 광장의 식탁에서 하나 된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